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그러나 사람들 어두움을 좋아하고 빛은 싫어했죠. 빛은 모든 걸 드러내지만 어두움은 숨겨주죠.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만을 좋아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사람들의 마음속도 캄캄해졌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인지 모두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인지 모두 뒤죽박죽. 그때 하나님 안타까우셔서 세상을 다시 밝히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 마음을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주로 오신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주로 오신 예수. 아무도 비출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이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올 때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모두 그 빛을 미워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 빛을 세상에서 몰아내기로 했습니다. 유대인, 로마인 하나가 되어서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 로마인 하나가 되어서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나 사울, 그 빛은 다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그 빛을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그 빛, 능력의 그 빛, 구원의 그 빛, 그 빛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빛.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높이는 찬양을 이어서 나누실 때 그 이름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만약에 이 땅 위에 나 혼자 살고 있어서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피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셔야 될 사람이 나 혼자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기꺼이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 나 때문이라는 것과 그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어둠들 이미 고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나의 사랑이 되시기 위해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는 찬양을 부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도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주님의 명령이고 뜻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선으로 채우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간 다 같이 감사하는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
수 없네. 땅에 오신 독생자.